신리섭 위원이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 소가조사한 3분기 소매유통업 경기전망지수 전망치가 82로 집계된 가운데 대형마트와 백화점이 기준치인 100을 웃돌았고 편의점과 슈퍼마켓도 직전보다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특히 편의점의 경우에는 3분기 아이스크림, 음료, 주류 등이 잘 팔리는 성수기인데다가 파리 올림픽 특수까지 반영되는데요. 한국투자증권은 TMF 사태가 전통 유통사들의 투자 심리 개선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통사들 드디어 반등할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 신리섭 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래도 또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올림픽은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 아마 기분 좋게 해주셨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어볼까요? 네, 그냥 휴가를 가서 올림픽을 보는 게 지금 상황에서 최고인가요? 이미 제가 휴가를 가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네. 지금 도깨비 같은 날씨인데 오늘도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 네. 이게 문제가 폭염특보가 발령됐는데 방금 밖에 천둥번개 쳤거든요. 아, 그래요? 예. 비가 왔나요? 잠깐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날씨예요. 폭염특보가 발령된 날 천둥번개가 친다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상을 못하는, 어차피 예상을 잘 못했긴 했지만 기상청이. 지금 더군다나 도깨비 같은 날씨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예 그냥 뭐 몇 년 전이었죠? 50일 연속 장마인가? 그때 계속 비 온 날 있었잖아요. 비 온 적이. 그때는 완전히 빙가루 매출이 급감해버렸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그게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더 짜증나는 거예요. 지금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뉴스에서 타이틀이. 물 속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고. 지금 날씨가 그렇대요. 물 속에서 헤엄치는 날씨랍니다. 어항 속에 있는 거. 두바이가 차라리 낫대요. 두바이는 50도가 넘어도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는데 한 30도 중반이나 40도가 됐는데 습도가 높으면 50도, 60도보다 더 심하다는 거예요. 두바이도 지금 창문을 열면 계란 후라이가 익는 모습이 지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건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사막은.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무더우면서 습하기 때문에 더 짜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뭐 안 마시고 버티던 음료를 더 마시고 그쵸. 얼음컵을 더 찾고 빙가루 매출이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뭐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제 벌써 온열질환 사망자가 어저께도 뉴스에 몇 분 나오셨다라고 반일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계신 할머니분들 웬만하면은 자제를 하셨으면 어떨까. 반일을 하시다가 자꾸 요즘에 온열질환으로 사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타까운 사고가 자꾸 벌어져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나가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도 솔직히 지금 숨쉬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영유아라던가 노인분들은 진짜 집에서 지금 가만히 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뜨거운 날씨들이 굉장히 지금 뭐 이런 빙가류나 얼음컵이나 이런 거를 판매하는 플랫폼이라던가 판매하는 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성수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전부 다 하셨어요? 예. 네. 자, 그러면은, 뭐 편의점주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것들을 단기적으로 보자는 전략인가요? 아니면? 사실 뭐 우리나라에서 지금 글쎄요 다 무너져서 지금 할 게 없나요? 그렇죠. 지금 뭐 일단은 기둥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네. 반도체랑 2차전지라는 두 기둥이 무너진 상태에서 제가 뭐 계속해서 그 뭐 방금바라고 이제 뭐 방산 금융주 바이오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2차전지가 어느 정도 버텨주는 상황에서 순환매가 돌면서 그게 전체적으로 올라가면서 시가총액의 변화가 일어나야지 긍정적이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2차전지가 완전히 그냥 무너져가지고 힘없이 그냥 주르륵 흘러버리면은 그걸 못 버텨줘.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예요. 앞에서 리더가 일단 그걸 막아줘야 뒤에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버텨줘야지 뒤에 그 후속 장군들이 크는데 그 시간을 벌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지금. 근데 그게 기술적인 어떤 이격 조정의 단계가 있는데 이격 조정의 단계를 넘어섰어요. 제가
제가 보는 이격 조정의 단계를. 이건 이격 조정이 아니라 추세 훼손이에요, 지금. 이격 조정에서 멈춰야 되는데 추세 훼손이 일어나버리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짧게 짧게 끝나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장이 어쨌든 좀 훼손됐다, 이탈, 추세 이탈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좀 우리가 수익 볼 수 있는 업종으로 편의점 관련 종목들을 보자라는 의견으로 가져오셨어요. 자, 아랑 최근에 편의점이나 뭐 유통 관련 주들 움직임 어떨까요? 궁금한데 고은별 앵커가 정리했으니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편의점 관련 기업들의 최근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시장이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편의점 대표 기업들은 꿋꿋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GS리테일 같은 경우에 4%가량의 오름세가 나왔고요. BJF리테일 역시나 3%가량의 상승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우선 3분기가 최극 성수기라고 합니다. 음료는 물론이고 아이스크림, 주류와 같이 마진이 많이 남는 상품들의 판매가 잘 되는 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마트 역시나 편의점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통기업이죠. 다만 1.4%가량 하락했다는 게 다른 편의점 주들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편의점 관련 기업들의 마진율을 높게 지금 측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음료가 잘 팔리고요. 아이스크림이 잘 팔리기 때문이겠죠. 대표적인 아이스크림 빙과 관련 기업인 빙그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두 달째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5%가량의 하락세로 금요일장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속에 6월에 11만 원선 돌파한 후에 좀 끊임없이 하락하면서 현재 구간 8만 원대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칠성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장의 분위기가 괜찮았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시장의 영향으로 약보합권에서 마감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음료 그리고 주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주류와 음료를 모두 다 잡았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6월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유통업종 보게 된다면 지금 파리올림픽이라든가 3분기 성수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긴 합니다만 국내 경기를 보게 된다면 내수 경기가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편의점과 또 내수 유통 관련된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신현인가 그럼 종목을 골라봐야 될 텐데 확실히 요즘 더우니까 시원한 거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 외출해가지고 카페 두 군데를 갔는데 팥빙수에 퇴짜를 맞았어요. 그만큼 많이 다 팔려가지고 재료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들도 저도 어제 경험을 했어요. 자, 그러면 편의점 관련 종목은 어떤 걸 볼까요? 시원한 거 많이 찾으시는 상황에서.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시장의 지금 그 어떤 지평 말고도 네. 그 시장의 지평이 반도체, 2차전지 두 개가 무너져서 지금 다른 게 순환매 도는 흐름이 호흡이 짧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를 들어서 편의점주가 계속 중장기적으로 가려면 네. 이런 지금 어떤 올림픽, 아까 올림픽 얘기는 제가 안 드려서 앵커님이 질문하신 것 같아요. 다 끝났냐고. 그 얘기 이쪽에 붙여서 하려고 했는데 올림픽 얘기 길어질까 봐. 그래서 올림픽이라는 특수라던가 네. 혹은 뭐 지금 도깨비 같은 날씨에 대한 특수 이거를 넘어서서 확장이 돼야 되는데 그쵸. 숫자로 뭔가 예를 들어서 카페 얘기도 했지만 예전에 카페베네가 그 스타벅스보다 지점수가 많았는데 지금 없어졌죠. 지금도 사라졌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편의점도 마찬가지인 게 이미 포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정말 편법으로 만들 수 있을 때까지 만들었거든요. 예를 들어 그 직선거리를 500m로 직선거리를 재는데 그게 사실은 있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건물이 하나씩 건물이, 다 있습니다. 건물이 네. 다 있는데 직선거리를 잰다는 것은 그럼 사람이 투명인간입니까? 건물을 뚫고 가나요? 네. 그런데 본사에서는 그거를 어떻게든 내려고 직선거리로 해버렸단 말이죠. 실제로는 직선거리로 갈 수가 없는, 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쵸? 투명인간이 아닌 이상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뭐 몽골이라든가 동남아시아로 진출을 하고 있으나, 거기서 진출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게 일단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 때문에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 네. 어쨌든 이 지금은 조금 짧은 부분이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늘어날 것을 조금 타진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일단은 뭐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좋습니다. 최성수기가 3분기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담배 매출이 많이 늘어나고 음료 매출이 줄어들면 안 좋은 거예요. 담배는 마진이 진짜 안 좋아요. 근데 편의점은 대부분 담배가 매출이 높거든요. 네네. 담배는 마진이 진짜 안 좋은 상품이고요. 그리고 지금 음료랑 이 빙가루가 좋아요. 음료가 제일 좋고요. 마진율 자체가. 그러면 종목을 뭘 볼까요? BJF 리테일을 역시 봐야 될 것 같고
CU를 운영하는 회사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올림픽 특수 효과가 아예 없을 줄 다 예상했거든요. 왜냐하면 사상 최저의 선수단이었고 그렇죠. 이번에 별로 규모가. 재미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고정관념인데 사실 구기 종목이 인기가 많으니까 프로스포츠가 다 있잖아요. 프로스포츠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인기가 많고 돈이 그렇죠. 됐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사격이나 양궁 보러 가십니까? 4년마다 그렇죠. 보지 한 번도 보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여자 핸드볼 단 하나 빼고 구기 종목이 다 탈락했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거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동안 인기만 많고 돈만 많이 받았지. 그렇지. 그리고 가가지고 성적 낸 적 있나? 그렇죠. 성적도 못 내고 야구 같은 경우에 맨날 가가지고 성적도 못 내면서 네. 뭐 한 게임도 아니죠. 중간에 한 번 나가놓고 그 군 면제 받았다고 좋아하고 인터뷰에서는 나 군대 안 가려고 뭐 이거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오니까 이제 뭐 또 무관중 경기를 한 해 만에 하다가도 또 프로야구 관중 최다 관중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간에 그런 것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고. 시간이 길어요. 구기 종목은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광고가 들어갈 것도 많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그걸 기대를 전혀 안 했는데 이번에 성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도 딸 메달이 꽤 많이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상 최고의 성적도 기대돼서 편의점이 최고의 혜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파리에 있기 때문에 시차가 많이 나서 치킨집이 잘 될 것이냐 맥주집이 잘 될 것이냐 아무리 그쵸. 그 분위기가 좋다고 하더라도 새벽 5시, 6시에 버스가 지나가는데 그걸 먹을 사람이 있겠느냐 했는데 편의점은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게 폭발해버렸어요. 그리고 오상우 선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오상우 선수가 바로 코카콜라 파워에이드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쵸. 첫 메달을 여기서 뚫어낸 게 아주 좋았고 바로 파워에이드라는 그 품목 자체가 그쵸 여름에 제일 잘 팔리는 품목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편의점의 매출을 올리는데 굉장히 그 성공적이었고요. 네. 이 마케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리는 CU에서 팔리는 치킨 이게 매출이 197.5%로 가장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7월 27일과 28일을 따졌을 때 전주에 대비해서요. 그러니까 뭐 이거를 너무 과대평가하자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7월 27일, 28일이 전주에 비해서 치킨이 197.5에 올랐고요. 맥주가 25.8 정도 올랐으니 치킨이 굉장히 눈에 띄게 올랐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치킨집에서 못 시키는 거를 편의점 치킨으로 대체했다는 것이죠.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뭐 우리나라 뭐 다 포기하고 금메달도 못 따고 이랬으면은 그냥 편의점 치킨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찾겠죠, 너무 기분이 좋아서 치킨집을 시키려다 보니까 치킨집은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편의점 치킨을 찾은 거다. 어쨌든 간에 지금은 최성수기인 3분기에 진입하는 데다가 네. 올림픽 특수까지 있어서 지금 편의점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그래서 1등인 CU. 를 봐야 된다. 뭐 GS25가 1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네. 어쨌든 1, 2등 탑픽을 봐야 된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BJ 프리테일을 일단은 탑픽으로 골라주셨어요. 지금 현 시즌의 어려운 시장 상황과 또 올림픽과 이 더위 이런 것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볼 만한 업종이다. 자, 그러면 강유정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뭐 배려해 주셔서 2위 종목 가지고 오셨으니까 1위 종목인 GS리테일. GS리테일. 네, 네. 가지고 GS 왔고요. GS리테일은 괜찮나요, 요즘? 그러니까요. 둘 다 1위라고 해가지고.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이걸. 지금 이제 차이가 1분기 대비해서 145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데 GS 네. 지금 리테일 쪽이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기준에 따라 틀려요. 네. 언제는 점포수로 하고요. 언제는 매출액이 하고 그쵸. 자기가 유리한 걸 갖다 붙이기 네. 때문에. 뭐 1, 네. 2위를 이제 다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GS 지금 리테일이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지난주 사실 이제 올랐었던 종목들 보면은 보통 이제 방어주 위주로 금요일장 상승 마감한 종목들이 이렇게 보였거든요. 네. 그 우라가미 군이호의 그 증시의 4개 이론을 보면은 지금 증시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실적에서 역금융장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흐름인 것 같아요. 증시만 네네. 봤을 땐. 그래서 지금 내수랑 방어주 위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편의점 관련해서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CU 따돌리고 1위 했다. 이제 1분기에는 그렇게 이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네. 슈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GS 더 프레쉬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계속해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기조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홈플러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유력 인수 후보자로도 지금 현재 좀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네네. 합니다. 물론 GS 리테일 쪽에서는 인수와 관련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인수 성공하게 되면은 완전하게 그 업계 1등 굳히기 나설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이번 그러니까 1분기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대표적으로 김혜자 도시락 이런 이제 상품들을 들여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PB 상품 요즘에는
그 외식 물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와중에 이제 가성비 있게 나온 이 김혜자 도시락이 1년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천만 개 정도 돌파를 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플러스로 지금 이제 그 중식 대가인 이연복 셰프와 같이 함께 중화요리 간편식도 지금 개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PB 상품에 계속 힘을 주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 매출이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다시피 점포수가 지금 많이 좀 포화가 되어 네네.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해외 시장 개척에도 힘을 쓰고 있는 중인데 2018년도 1월 이제 베트남의 첫 글로벌 매장 늘지 한 5년 만에 지금 성장세가 20배 정도 지금 증가했고요. 몽골에만 네. 지금 한 500점 이상 오픈한다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해외 쪽에서 지금 점포수 확장해 나가면서 매출이 같이 함께 동반해서 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제 GS 더 프레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마트 에브리데이보다 약 400억 정도 가량 앞서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매출 예, 편의점 쪽에서도 1위 네. 지금 뭐 SSM 쪽으로도 1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사상 최대 매출에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도 올해 4천억 원대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현 시점에서는 방어주 관점으로 GS 리테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시장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럴 때 좀 단기적으로 볼 만한 업종 종목을 골라 드렸어요. 뭐 그런데 길게 봤을 때도 지금 뭐 편의점 매출이 오프라인 매출이 백화점 매출을 추월할 수도 있다. 이런 통계 격차가 굉장히 좁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함께 좀 보면서 편의점 쪽에 종목들도 투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